그래도 자기가 되게 의미 있는 장소에 와 있으니까 오늘 영상 편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. 버거의 나에게. 먼저 그러면은 아 한 명씩이에요. 아 저부터 내부터 할게 내부터. 형 몇 년 전에 형인가요? 불과 1~2년 전에 진혜성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안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훈이 형을 아 형 안성이었어요 처음에? 혼자 없었어요. 야 자료 사진 꺼내면 재밌겠다. 너무 말라 비틀어졌었어 그때. 똑같은데 지금 몸무게? 아니야. 아니야? 뭐야 들리나 봐요. 아 대화라 뭐야 들리나. 혜성아 고맙다. 안성 형과 이렇게 함께 하게 해줘서 땡큐. 나 할까 먼저? 예. 좋아요. 저도 2년 전으로 하겠습니다. 마라맛. 마라맛은 지연이가. 마라맛이면 돼. 매운데. 가볼까요?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탑세븐 동생들이 참 말도 잘 듣고 순진하고 착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듣고 뭐 툭하면 삐졌다 그러고 대접도 안 하고. 그때 상동이 진짜 착했어. 그때는 엄청 좋으셨어요. 이게 지금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. 가장 먼저 잡았어요, 그랬을까요? 지연이요. 제일 많이 변했어요. 제일 많이 변했어요. 이게 지연아 형 하면서 비비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연아 예? 이게 끝이에요. 이게 끝이에요. 이게 위계질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. 야 빨리 발로 온가. 발로 가라고. 빨리 가라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1년 반 전에 상도 형 처음 만났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지연아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다. 어?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또 광기. 너를 숨기지 말고 너무 그렇게 착한 척 하지 마. 상도 형이 그 이상한 말 하면 너무 웃어주지 마. 참았던 거 하나 있었나요? 참았던 거요? 지금부터 말하시냐고. 뭐 한두 개가 아닌 표정인데? 그 카메라 있을 때만 저한테 챙겨주는 척. 물 갖다 주고 소름이 돋아요. 소름이.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야. 아니, 진짜 야, 소름이 돋아. 이거 아니에요. 네? 너 빨리 끝내고 파이팅. 들어와봐. 빨리 와봐. 경연이 끝나고 나서부터 왜 그럴까? 옛날 같았으면 진짜 입방맹이 맞아. 막내에 대한 이쁨은 성훈이가 다 가져가고 또 막내 일은 제가 다 하고 갑자기 꼰대짓을 하고 어쨌든 그때로 돌아간다면 얘기를 해주세요. 누군지 몰라요 지금.